원래 이걸 용단을 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래? 저는 이제 개인 제 정사했었는데. 아, 뭐? 아, 어떤 장사하셨죠? 액세서리 했었는데 이게 아 이게 어떤 힘들고 이제 코로나 때 그러다가 네네 친구 아는 지인이 이거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아 하긴 했는데 이게 용차 개념은 그때 몰랐어요. 용차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용차인데 어느 물류를 하여튼 막 맡아서 했었나 봐요. 뭐 정확히 저도 그 개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돈이 좀 벌었는데 그 일이 한 세 달 있다 끝났어요. 그리고 세 달 있다 끝나서 누가요? 누가? 그 소개받은 그쪽의 일이 아 소개 아 처음에는 이제 소개를 네. 받고 들어갔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일이 저 영원히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 그래서 차도 사고 준비를 했으니까 영원히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차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달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건데 전 그 개념을 아예 몰랐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한 세 달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세 달 좀 넘게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었어요. 벌었는데 예.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 뭐 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의 돈은 안 되니까 아 제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직원도 하나 썼었거든요. 그때는 아는 동생을 쓰다가 아 그런데 그 처음에 그걸 왜 몰랐지? 처음에 그러면은 전 아예 제가 개념이 없었던 거죠. 제가 잘 알아봤어요. 아 그런데 걔는 그분들이 남바하고 다 사줬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 돈으로 다 산 거죠. 아 이건 다 샀는데 예. 용차로 들어갔는데 예. 3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다. 예, 그렇죠, 그렇죠. 3개월 반 정도 한 거, 3개월, 3개월 반 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혼자 알아서 한 달 좀 넘게 하고 이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돈은 안 되니까 돈은 당연히, 아니요. 그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예. 생각이 드는 거지. 빨리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팔고 싶었는데 어차피 그게 6개월 안 지나면 못 판다 그랬죠. 그렇죠, 못 판다 그랬으니까. 네. 아,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분들인데는 걔는 뭘 좀 잘 꼼꼼히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 네. 아,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제 용차라는 단어의 개념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개념부터 좀 알고 이제 하셨으면 고정 용차가 고정 용차가 있고 아닌 그냥 일반 용차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고정이 아닌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콜이 있고 뭐 있고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정확히 따지고 하시는 게 낫지 뭐 저처럼 그냥 돈 된다고 들어보시면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돈 낸다고 그러면 돈 낸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하지. 그렇죠. 그렇지. 처음에 돈이 된다. 우리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만만치 않다. 젊은 분들이 한다. 그,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쵸. 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하기가 좋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벌기 힘들죠. 그 정도. 괜찮죠. 예,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 요즘에 등용퇴직하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뭐 개인택시라든지 네. 개인용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야간에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씩 하면 뭐 500 이상은 다 거의 다 보시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러니까 밤에 거의 아시는 분은 거의 밤에 이제 두 당 뛰시더라고 거의 다. 근데 저는 사회적으로 사람도 누구 만나야 되고 일단은. 근데 인간적인 교류가 밤에 일을 하면 아예 없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연애도 해야 되고 네 맞으면 당연한 방식이죠. 나 일하다가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밤에만 일을 해야 되고 예. 근데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장사 쪽으로는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장사 쪽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이 영업이 맞거든요, 사실. 아, 예, 저는 저를 잘 찾았어요, 사실. 예, 예 아,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고. 예. 고객님도 예. 당연히 그런 걸 한번 찾으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딱 배우니까 그런데요. 엄청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맞잖아요, 제가 이거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지. 아, 네. 아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게. 잘 운전만 하고. 네. 그렇죠. 솔직히 얘기했어. 내가 이거 안 맞는 거지 이게. 아, 용차인데 요새 아직 거의 다 밤에 일해가지고. 다 그렇죠, 맞아요. 낮에는 돈 안 되고 솔직하게. 밤 두 땅 해야지 500 가까이 버는 건데. 이게. 그 쉬운 것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밤 9시부터 해서 뭐 아침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까? 좀 용차에 대한 부분, 용차는 이렇다라는 부분. 저도 정확히 용차에 대한 개념을. 그 물건을 네. 그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물류센터에서 네. 한 대로 하는 겁니까? 물류센터가 어디였죠? 어디? 아라용로 쪽에, 김포 쪽에 있었던 건데, 네네. 물류센터까지는 아니고 그들이 계약한 뭐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렇죠. 거기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몇 달간 예를 들어서 계약을 네. 하면은 그쵸. 그게 이제 인력을 뽑아가지고 네. 그때마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맞죠. 그 기간 동안만 저는 일을 했던 거니까. 근데 용차가. 그럼 그 시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해주고 월급 그 아, 동안 회사에서 받는 거죠? 예, 네, 회사에서 받죠. 회사에서 그렇죠. 받는 건 아니고, 예. 회사에서 한 1,000만 가까이는 받았으니까. 야, 그럼 딱 너무 좋은데. 그 한 세 달은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달 넘게 신고하면 3,400 되니까. 벌었어요, 신고할 때. 어, 그건 너무 좋은데. 예, 진짜 많이 했죠. 아. 일도 많이 했고. 그렇죠, 당연히 일을 많이 했겠지. 그냥 죽였어요, 그게.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계속, 아, 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 이상도 벌고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였어요, 그 어, 그렇죠. 그건 누구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개념을 몰랐던 거죠.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당연히 그죠? 네,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네. 몰랐어요. 그걸 딱 하고 나서는 어우, 진짜 이거 실망이 너무 커지버린 거지, 실망이. 네. 그냥 정리면 떨어진다고. 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아예 못 됐다가 네. 되면은 네. 원래 그런 것 같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죠. 뭐, 몰랐으니까.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제가 사님 말씀드리잖아. 네. 그런 마인드 자체가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모든 게 아,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좋은 거거든. 들어봤습니다. 예. 아, 예. 제가 근데 진짜로 나중에 뭐 이런 표현 그죠. 이런 일을 알았으니까. 네. 진짜 나의 노후엔 진짜 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노후에는 이제 노인들 간섭 안 받잖아요. 그렇죠. 간섭 안 받고 돈은 솔직히 어디 가서 나이 먹고 한400 정도 벌었으니까. 근데 몸만 건강하면은, 네. 몸만 건강하면은, 400도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영업용 이제 하시는 분을 배웠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은, 외로운 거예요. 네. 아. 외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6개월 쉬어보니까 모든 게 싫대. 골프를 치는데 골프도 노동이 돼. 네. 그러니까 골프채를 다 팔아버렸대, 그냥. 네. 팔고 이거 하는데 네. 너무 좋대.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짐 지를 때도 얘기 나눈다도 그럴 네. 수 있고. 물론 수익은 안 된대. 네. 수익은 안 됐지만은, 어, 뭐 자기가 그 정도 하면 됐지. 그리고 나라에서도 나오는 것도 좀 있고. 이것저것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래, 만족하면 산대. 더 이상 거기서 물론 사람이 추구하는 게 틀리지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욕심이 있어. 그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만 내려놓으면은 이제 좀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뭐 어디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도 있고. 왜 갈 때도 그런데 갈 데가 없다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가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이 있거든. 이야기할 상대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 고객님이 이제 3.5톤 윙바디를 오늘 가져가, 이제 충북 음성에서 오셔서 오늘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 커피점을 하는데 우울증이 온 거야. 혼자 일을 하니까. 그럼 왜 손님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혼자 근무하니까 누가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싸움이라도 좀 해? 뭐 어떤 다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중고차 이쪽에 어차피 뭐 100% 장담은 아닙니다만 저는 끝까지 이쪽으로 그냥 뭐 돈도 당연히 수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 수익이 없으면 뭐 문제면 또 살아. 또 약간 있으면서 굉장히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많이 돈 벌고 막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부자 돈을 많이 번 거 그 키워드는 좋은데 예. 좀 늦게 가는 것도 좋아요. 예. 좀 늦게 가도 돼. 너무 빨리 알면 재미가 없어. 예. 저는 그런 사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종 대형을 제가 딸 때도 운전 그저
미래시험장에 안 가, 그저 뭡니까? 운전학원에 안 가고, 저는 그냥 혼자 땄어요. 아. 그 다섯 번 쳤는데 두 번 붙을 뻔 했는데, 이제 결국은 12번째인가 13번째 붙었습니다.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 이게. 예. 그 저는 이제 포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아, 재밌더라고, 이게 또. 근데 떨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저는 뭐 계속 가서 했으니까. 아,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딱 자신감이 약간 붙더라고. 그래 예. 붙었어요, 제가. 어, 요번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것도. 어, 화물 운송 종사사겠죠. 예. 그것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야, 빨리 따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재밌잖아요, 이게. 예. 아, 근데 하루 공부하고 와서 떨어졌어. 58점인가, 52점인가 나오더라고요. 떨어졌어. 어, 떨어지더라고요. 예. 어, 울었더라고. 하루 또 보고 왔는데 떨어진 거야. 책도 안 보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책을 안 보고, 아, 이거, 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틀을 했어요. 이틀을 했는데, 이제, 그, 택 선생님이라고. 저도 택 선생님. 어, 택 선생님, 그거 문제풀이만 보고 왔어요. 문제풀이. 아,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그것만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땄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어, 그래도 탔구나. 3일 야. 공부했어, 3일. 아, 3일 하셨구나. 하루에 한 2시간씩? 3번 해서? 어,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택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 번 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루 테스트 했고, 네.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네.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책도 안 봤어, 그래. 그럼 문답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니까 속도를 좀 빨리 보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 딱 보고 나니까, 아, 너무 또 무조한 거야, 이게. 예. 그 속도를 1.25배, 예. 그 다음에 1.5배, 1.7배 있잖아요. 예. 그 1.5배로 하니까 빠르잖아. 그러니까 빠르니까 이제, 어, 훨씬 더 이해력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갔어 하니까 82점 받았어요. 네, 저도 그때 그랬다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분이 이제 오셔서 네. 남편 분이 중국 분이 오셔서 이제 네. 이제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선생님, 요거 운전석 정밀 검사하고 네. 네. 그다음에 택 선생 제가 요걸 해서 했는데 네. 해보시라고. 어, 포기. 아, 저는 선생님 무조건 될 것 같아. 근데 그분도 성향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 예.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예. 어, 그런데 하다가 뭐 이게 안 해나면 성향까지 이렇게 예.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끝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분도 여섯 번째가 일본 문제 붙어가지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차는 문제 계약을 하고 어, 그래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아, 그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아. 아, 나이가 좀 어, 그 대부분 있는데, 그분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3세니까. 아, 어, 예.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땄어요. 아, 와, 그래가, 한국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분들도 되게 따는데. 네, 예, 그렇죠. 제 친구도 제가 택선생 알려주고 땄어요. 아, 그래요? 네. 야, 택선생 그거 유명한 분이야. 거기 출연한 걸 잘 출연해가지고, 저도 원래는 드라이버스 기출 문제 풀다가, 예. 아,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 총정리 있길래 들어보고. 네. 마지막 가는 날 구로 그쪽에서 시험 봤는데. 예. 유튜브 음성으로만 듣고 갔는데 음성으로 들었던 게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마지막 날 가는 날에 들었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90 몇 점 맞는 것 같아요. 어우, 아,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순발력이 빠르잖아. 그래서, 어, 야, 그러더라고.